전문가와 함께한 무술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What's up? 이러면요. 그러면요. 어? 바로 이렇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제가 많이 닮았다는 분 영화배우 누구였지? 원빈 씨. 영화 아저씨에서 나왔던 크라브마가 과연 이게 진짜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살상 무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이스라엘리 크라마가 코리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일단 아저씨에서 되게 유명세를 타다가 요새 이제 뭐 군인분들께서 이제 배운다. 제가 특전사에서 12년 근무를 하고 육군 상사로 제대하고 바로 이스라엘 날아가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역으로 특전사에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와우! 구독 부탁드려요. 크라브마가라고 하면 이제 마치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 무술이다, 실전 무술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가 아니라 일전 실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바로 크라브마가다. 자기 방어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살상 무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대상에 따라 틀린 거죠. 내가 이제 군인에서의 크라브마가는 사람을 내가 적을 죽이자면 내가 죽으니까 때로는 킬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이제 경찰 같은 분들은 범인을 제압해야 되고,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를 죽이거나 뭐 하면 안 되죠. 민간인이냐 경찰이냐 군인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 사실 이제 경기는 내가 어떠한 대상이 뭘 배웠는지를 알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그 상대편 적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죠.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전이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시범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군인일 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온다. 상대방이 짚고 들어가서 자, 찌르고. 예. 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마무리! 야, 킬이 되는 거고. 그래. 마무리예. 다음 이제 경찰, 폴리스는 상대를 이제 죽이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들어와서 칼이 와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네. 방어의 개념은 다 똑같지만 마무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 민간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대를 제압하거나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 오게 되면 간단하게 찍고 하고 내가 도망가고. 그래서 충분하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숙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원이다, 원. 아, 원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60도에서 오는 바깥에 아웃사이드 공격에 대한 디펜스 방어에서 저희 한국말로 얘기하면 360 디펜스라고 하고, 아, 영어로는 360 디그리 디펜스라고 얘기합니다. 360 디그리 디펜스. 네. 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오는 걸 막아야 될 거고, 이때 중요한 건 사람의 센터를 보는 거예요. 손을 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중심이요? 네, 이 중심. 아. 제가 손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대로 이쪽에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전체로 봤을 때 손발이 다 보이는 위치, 실제 공격 오는 모습을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몸에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바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막는 거예요. 네, 쪽, 탁. 이렇게. 아래로는 탁. 아래로는 탁. 이때 중요한 거는 아래만 이해라 앞으로 막으셔. 앞으로? 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의 거리 때문에. 그러네요. 왜 이런 궤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보시고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손이 따라올게. 우리는 팔로워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공격에 오는 거를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예. 빨리 하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저장할 시간을 못 줘요. 천천히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칼을 찌르는 모습을 우리는 눈에 입력이 돼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무기를 네,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숙이면 강사자. 네. 그래서 막을 때만 내리면 돼. 막을 때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아래를 내렸을 때 지금처럼 이 거리 만들어져. 아, 이 거리. 네. 오케이. 천천히. 자,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예. 네. 제 영상 보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자, 이제 움직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아, 움직이면서 하는군요. 네, 상대가 가만히 찌르지 않죠. 움직이면서 찌르지 않죠. 그리고 제 발을 보셔, 다가가는 거. 그렇죠. 네,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오, 재밌는데? 샥. 오케이. 오! 오, 대박이다. 예. 이렇게 빨리 하는 역대급이에요. 어, 진짜요? 네, 제가 지금. 아, 진짜요? 네, 팔, 이 가르친 것만 8년인데. 오. 이게 또 방어만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격도 필요할 상황이 올 텐데, 그 반격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막아보지. 막아보고, 막아다가 또 해서 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칼 쓴 사람들은 자꾸 돌려서. 오, 진짜. 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른 무술과 다르게 저희는 버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팅이요? 버스팅. 버스팅에서 그러니까 동시 방어 공격을 동시 하는 거예요. 네, 들어보시면 시행하면? 네, 네,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칼을 이제 막으니까 여기까지만 와요. 네. 근데 그러면 펀치 뻗어보세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깊이는 여기죠.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면은 머리가 더 많이 와요. 아, 자기가 들어오는 거. 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머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맞고 펀치를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사실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면 손바닥을 하셔도 돼요. 크라우마가는 이제 길에서 손이 다칠 수 있잖아요. 핸드랩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다치면 이걸로 싸우라고. 팜, 어디로? 팜 힐. 아~ 손꿈치. 얘가 파워가 많이 세요. 왼손잡이다. 오케이. 그렇죠. 아, 또 왼손잡이 있어. 그렇죠. 네. 준비했다. 이거. 네. 뭐 할지 몰라요. 자, 네. 다음에.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대박이죠. 예. 좋아요 부탁드려요. 눈을 감습니다. 고 하면 딱 눈을 뜨시는 거예요. 눈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몸이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고! 오이! 바로 들어갔어요. 네. 오, 재밌습니다. 자, 요즘 좀 상황을 바꿔서 뒤로 도실 거예요. 예? 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다 다시 돌아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벌써 칼을 놓을 거예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 오이! 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동선을 전혀 모르셨잖아요. 아, 몰랐죠. 네. 저는 일단 오른손이 들고 있는지 왼손 들고 있는지 몰랐으니까 실상에서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아, 살면서 칼 한 시간 동안 막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죠. 그게 차이예요. 저희 회원들은 한 시간 동안 칼을 막으니까 안 한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습관 돼가지고 이제 친구가 하이더 여기는 이제 갈비뼈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잘 찔리지 않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협하다가도 끝내겠다 한 순간 아~ 거기다 나중에 찌르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요. 내가 찔렀는데 자꾸 뒤로 네. 가면 네. 뒤로 가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가동, 이 각을 계속 이 근육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와 몰랐는데 진짜 계속 이제 수축 이완 이게 하게 해주네요. 어? 그런 순간 오히려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 둘, 셋.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쭉 펴버리는 거야. 아, 이렇게? 어우, 안 네. 되는구나. 네. 그럼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둔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들어가 버리니까 와, 이게 호신술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는 발상이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는 그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지금도 그냥 경찰한테도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여주기 위한 시범적 무술이기 보다 생존의 목적이 더 강해서 서바이벌이 더 강한 무술이기 때문에 뒤로 한 발자가, 찌르면 한 발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도? 아. 네. 결국은 이 사람이 안 맞잖아요. 맞추려면. 다가가야 되잖아요. 한 발자 들어갈 때 오히려 앞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제압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딱 잡고. 아, 이렇게? 네. 이 관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 관절을? 그럼 내가 팔을 힘쓰잖아요? 그럼 옆으로. 네. 오히려. 이제 상황을 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전문가시니까 예, 예. 길거리에서 묻지마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아, 일단 도주가 일단 첫 번째다. 근데 군대도 마찬가지죠. 도주로,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봐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면서 중요한 게면 그 뭔가 무기를 들고 못든 사람을 안심을 시켜라.
내가 안심을 시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네. 최대한 내가 네, 네, 싸우세요. 저 영어로 이제 I don't fight 나 원 싸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시냐, 뭐 돈을 원하냐, 뭐 원하냐,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줄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근데 공개 들으면 아 바로 막을 수도 있네요. 이게 나름의 우리는 이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자세인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설득과 방어 동시에 되는 거네요. 내가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나는 안심시키고 난 당신한테 싸울 생각이 없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벌써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뭔가 물건이 있으면 먼저 물건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의자를 준비했는데 한번 이제 반대로 칼 든 사람의 입장이 돼보셔요. 저 찔러보려고 해보세요. 네. 어때요? 찌를 데가 어디? 별로 없죠, 그죠? 없네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반대 손으로 의자 다리를 잡으면 아, 이렇게 잡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 오히려 무방비네요. 무방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칼을 들거나 의사를 뭔가 물건을 들었을 때는 계속 움직여 주셔서 잡지 못하게 그다음에 이 콜로 공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예, 바로. 그럼 이 사람들 쉽게 못 들어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제 What's up? 이러면요? 어? 바로 이제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 일단 시야를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회전만 해도 총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총구 방향을 1번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바로 항상 총구는 상대방. 범행이 1대1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진짜로 약간 좀 그룹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레벨 테스트에 레벨 테스트요? 네, 이렇게 벨트를 취득하거나 하는 다음 레벨로 올라갈 때 배운 호신술, 목조르기, 칼오른 상황, 네. 뒤에서 안았을 때 헤드락, 뭐 각종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최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 상황을 줘서 계속 훈련을 많이 해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몸에 나와야 그게 진짜 내 기술인 거죠. 평소 테스트는 한 5분 정도 하죠. 5분 정도? 네. 총 테스트 그냥 딱 5분이? 아니요, 총 테스트는 한 옐로벨트 따지려고 해도 최소 3-4시간 정도. 3-4시간 동안 이렇게 네, 해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게 되게 어렵죠. 난이도 높네요. 네, 옐로벨트 따는 데만 해도 화이트에서 옐로벨트 따는 데만 해도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블루벨트. 블루예요? 예. 그거 더 높이 있잖아요. 그렇죠. 블루, 브라운, 블랙, 그다음에 1, 2, 3, 4, 5단. 와, 이거 엄청나게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깊이가 깊네요. 현재 전 세계에는 무술 중에 블랙벨트 하는데 가장 오래 걸려요. 저도 이제 크라마가 이제 여기서 8, 9년 차인데 좀 불러보세요. 8, 9년 차 지금 불러요? 네. 자, 교대 1번 출구에 있는 우리 김명화 관장님의 이 크라마가 도장 오셔가지고 한 번씩 한번 매력을 느껴보시는 게.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바. 로바.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I've been working so much lately. I can barely find the time to sleep. Yeah, spend my time running around. Keeping